왠지 느낌이 괜찮았죠? 2013년 새해가 밝아 진 씨가 처음으로 열렸다가 이제 다쳤는데요. 미국발 훈풍을 제대로 받은 모습입니다. 올 한 해 이런 분위기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상담 119 최유리나입니다. 예, 연말 잘 마무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동일한 시각, 동일한 장소에서 여러분들의 종목상담 요청을 기다립니다. 023153-2613 전화 주셔도 좋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 TV 홈페이지 방문하신 뒤 종목상담 119 프로그램 찾아오셔서 게시판에 글을 써주셔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상담은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어떤 방법이든 빠르게 상담 요청하실수록 유리하겠고요. 오늘도 선물 마련했습니다. 해는 바뀌었지만 선물은 동일합니다. 올해가 되겠네요. 이제 3월 말까지 서울 양재역에 있는 예술의 전당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반 고흐 인 파리라는 미술 전시에 가실 수 있도록 초대권 2장 준비했는데 행운의 주인공은 딱 한 분입니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첨자 발표지요. 방송 끝나기 전에 역시 또 같이 하겠습니다. 자, 새해도 변함없이 수요일을 책임져줄 두 분의 전문가 만나볼까요?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가님 그리고 텐스탁의 김선윤 전문가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잘 보내셨나요? 굉장히 두 분 얼굴이 밝으신데 김전 대표님은 이렇게 뾰루지도 하나 나시고. 아, 예, 좀 피곤해서. 네, 네. 논다고 피곤했나 봅니다. 예, 좋습니다. 양순모 전문가님은 어떻게 뭐 새롭게 다진 각오라든가? 저는 보통 2013년도 오늘 이제 첫 거래일이 터지고 나서 앞으로 한 3시간 정도 이제 지났는데요. 보통 우리가 시작을 알리거나 혹은 1이라는 숫자, 우리가 설레임 반 기대 기대감 반 이렇게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2013년도에도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첫 스타트도 많이 좋지 않았습니까? 2013년도가 끝나는 12월 달까지도 다시 한번 파이팅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저의 오늘 시장 키워드는 말이죠. 분위기 좋은데 2012 데자뷰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무슨 얘긴고 하니 새해가 짠 개장을 이제 하고 삼성전자가 최고가를 달리고 뭐 외국인들도 돌아오고 뭐 분위기가 굉장히 좋게 흘러가지만 작년 이맘때쯤 분위기가 어땠나 돌아가 보니까 작년 2월달에 2057 고점을 찍고 그 뒤로 막 헤맸단 말이에요. 겨우 2000 부근에서 이제 끝냈는데 이 정도가 올해 고점이 되지 않을까. 또 싹 그 1년 전 생각이 나서 말이죠. 우리 양순모 전문가님의 키워드는요? 저는 키워드는 오늘 1월 효과라는 것과 그리고 증권주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세 개의 키워드를 좀 뽑아봤습니다. 네. 빼놓을 수 없는 얘기들로 꽉 차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재정자별 협상 타결 때문에 오늘 또 많이 오른 것도 있죠. 키워드 중심으로 전략 얘기해 주시죠. 네, 우선은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이 투자자들이 패턴 자체가 삼성전자 쪽으로 좀 많이 수급이 많이 몰려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환율이 1,050원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외국인들이 환율 매도로 인해서 그동안에 뭐 환손실에 대한 부분들을 해지를 하고 또 어마어마한 수익을 많이 챙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1월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1월 달은 좀 전강 후약 장세를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여기에 오늘 증권주들이 상당히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뭐 미국의 재정절벽에 대한 타결세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놓고 좀 기대감 때문에 좀 반등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오늘 증권 섹터를 많이 올렸던 주체가 바로 투신 쪽이었는데 투신권들이 좀 부활 조짐이 좀 나타난다는 점 결국에는 투신권들이 시장에 다시 유입이 되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시장 강세장을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다는 거 이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의 신고점 다시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들어오면서 이제 어닝 시즌에도 많이 다가오는데요. 1월 4일 날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 발표 예정이 네. 또 있습니다. 결국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삼성전자에 대한 잠정 실적 발표. 우리가 항상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일마다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 이를 기점으로 시장에 또 조정 조정을 또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일은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조금 현금 비중을 좀 늘려나가면서 좀 접근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증권주는요? 증권 섹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지금 밸류에이션 대비로도 많이 저평가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 상대적으로 지금 저조했던 증권주들을 놓고 봤을 때 현재 밸류에이션 수준이 우리 금융위기 당시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증권 섹터가 아직 죽을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조정 자리를 보여주었을 때 오히려
저점 매수에 대한 전략으로 한번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주식을 어떤 현금화시키는 타이밍으로 내일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내일 모레 삼성전자가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 감사합니다. 자, 김선윤 대표님도 키워드가 좀 겹칠까요? 먼저 키워드부터 주시죠. 네, 제가 두 가지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재정절벽 합의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어닝 시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재정절벽 문제 좀 전에 한 4시쯤 뉴스가 나와줬는데 일단 하원까지 통과가 된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의 흐름 자체는 단기적으로 언제까지, 자,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1월 13일 날 있습니다. 그 전까지 해서는 주식시장이 가파른 조금 그래도 상승폭을 2050포인트 이상까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오늘 많이 도와줬었죠. 기관들의 매수세까지 동반 이제 매수해주면서 개인들만 팔고 있는 시장이 지금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은 아직도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발생을 했고 실질적으로 힘도 남아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의 흐름 자체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일단은 매수 포지션 잡으시고서 좀 대응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렇다면은 무조건적으로 좀 매수를 해야 되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죠? 당연히 어닝 시즌과 맞춰서 같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닝 시즌과 더불어서 어떤 종목들, 바로 IT 관련 종목들로 해서 중심을 잡으시고 그 중심에 이때 실적을 벗어나지 않고 실적이 굉장히 양호한 그런 종목들로 같이 해가지고 편입을 하셔야지만 1월 효과를 제대로 좀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 장세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폭이 예상이 되지만서도 만기 때는 조금은 제한적인 단기 하락이 가져올 수도 있고, 또 하나 실적으로 인한 그 하락 종목들 때문에 또 증시가 제한적인 또 상승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의 흐름에서는 그래도 실적주들은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큰 영향 없이 무리 없이 1분기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서 IT 관련주 실적주 관심 있게 보시고, 재정절벽도 2월 안으로 또 2차 재정절벽 합의에 대한 부분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좀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조심해야 될 일정들이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이번 주 금요일 4분기 실적이 이 정도일 것이다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그때 좀 조심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둘째 주 목요일 날 만기일이니까 이날 전후로 해서 또 어떻게 수급 변화가 있는지 이 부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내일장 그리고 향후 시장을 위한 처방 받아봤고요. 이제 여러분들 종목을 살펴드릴게요. 네, 긴급진단 119 시작하겠습니다. 전화, 무료 문자, 그리고 홈페이지 글로 언제든 SOS 외쳐주십시오. 02-3153-2613, 013-3366-0110번 전화와 문자 번호가 되겠고요. centb.co.kr 들어오신 뒤 증권 폴더 아래쪽에 있는 종목상담 119 게시판에 글을 써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여해주시면 고민 해결도 해드림과 동시에 선물도 받을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은 만고 미술전시회 가실 수 있는 초대권 두 장입니다. 오늘 추첨 결과 당첨자 딱 한 분 선정될 텐데 발표도 방송 끝나기 전에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전화로 걸려온 신고부터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우 새해 처음으로 만나 뵙는 시청자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드릴까요? 태웅. 네, 태웅 매수가와 비중은요? 19,200원에 20%. 아우, 오늘 6% 이상 오르면서 수익 권에 들어오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 지금 팔아야 될까? 더 올라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조금 급등해서 수익이 났는데 이걸 팔아버릴까? 조금 더 들고 갈까? 고민이 되신가 봅니다. 저희가 목표가하고 지금 팔아야 될지 그 여부를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호 전문가님. 예. 네, 우선은 태응은 저는 보유에 대한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거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다는 저는 좀 내년 한 2월달 그리고 혹은 3월달까지 한번 보시는 것에 대한 좀 이견을 좀 잡아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내년이라고 표현했는데 올해입니다. 자, 지금 이제 한번 보시면요. 차트가 지금 21,900원에 있고요. 다시 19,200원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 현재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다시 19,200원까지 내려올 것이다. 혹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만약에 매수가에 오면 또 아, 왜 그때 안 팔았지? 또 아쉽기도 하고 또 반대로 주가가 더 올라가면 또 또 후회스럽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을 잡아드리면서
남은 잔량은 좀 보유하는 의견을 좀 잡아드릴게요. 지금 그 태웅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풍력 발전에 대한 성장성으로 지금 많이 움직여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기업 전망상 지금 메리트가 좀 많이 부각이 되면서 나오는 이슈도 있지만요. 실제 재무제표상이나 또 개선적인 그 흐름들이 성장 동력에는 많은 제한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우선은 1, 2주 정도는 횡보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지금 판단합니다. 물론 횡보하는 기간 동안에 현재의 가격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현재의 매수가와 그리고 비중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당장에 선택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향후 지켜보고 나서 접근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을 잡아드릴게요. 지금 전반적으로 주봉 차트에 만들어지고 있는 흐름이라든지 평균적인 그 가격적인 메리트 양상을 놓고 보았을 때 지금 저항자리긴 저항자리입니다. 하지만 현재 2만 4천 원 수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봐요. 물론 한 이게 뭐 단기간에 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걸 반복할 수는 있지만 저는 현재 기준으로 아 이게 좀 아쉽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내일 한 만약에 갭 상승이 일어난다면은 오히려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여보세요. 아, 네 말씀하십시오. 내일 만약에 가격이 얼마 전 오르면은 그때 팔아도 될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22,500원 정도 수준이 오면요. 비중을 예. 한 50% 정도 줄이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예. 내가 100주를 들고 있다라면 50주는 매도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예. 지금 현재 중장기적으로나 한 제가 봤을 때는 좀 1, 2주 정도에 대한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24,000원 수준까지는 한번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예. 네. 이 종목이 중기로도 괜찮지만 당장 내일 22,500원 오면 절반은 팔자라는 의견을 막 듣고 계셨었는데요. 저희 스튜디오에 예. 한 분의 전문가 또 다른 분이 약간은 좀 상이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분의 의견은 어떤 면에서 다른지 저희가 그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김선희 전문가. 자, 시청자님 잘 보세요. 이 종목 지금 실질적으로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자, 실적부터 볼게요. 잘 보십시오. 제가 동그라미 쳐드릴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이 종목이 작년 2011년 매출 자체가 4,800억이었는데 올해 3분기까지 매출이 3,300억입니다. 자, 4분기 때 나누기 3만에서 하더라도 작년까지의 매출을 일단은 뚫지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영업이익 볼까요? 영업이익이 108억입니다. 작년이 194억이에요. 자, 4분기 때 아무리 날고기여도 작년 실적치 못 넘습니다. 확인하셨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보세요. 당기순이익이 2011년 때가 154억이었고 지금 3분기까지 실적이 76억입니다. 이거 4분기 때 실적 아무리 좋아도 또 못 뚫고 가요. 그렇다면은 차트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차트를 제가 2008년도부터 열어놨습니다. 이게 지금 차트가 한 번도 오르지 않고 2009년도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떨어지는 차트예요. 예, 지금 이거 보면은 이 종목은 지금 파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파셔야 돼요. 이 종목이 지금 잘 가가지고 잘 가서 이전에 보여줬던 60일선 부근을 막고선 뭐 떨어질 수가 있겠어요. 60일선 부근을 터치하고 떨어진다 해도 그 가격대가 일단 24,000원인데 이 종목 실질적으로 오래 가져가실 생각이시라면은 지금 파시는 게 맞습니다. 자, 지금 사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 이 종목을 만약에 다시 한번 매수하실 생각이라면은 어떤 차트가 나와줘야 되냐면은 자, SK 하이닉스 차트가 답인 것 같아요. 이렇게 빠졌던 주가 흐름 자체들도 다시 한번 상승해주는 차트. 그래서 상승폭을 움직여주다가 이런 모양새가 나올 때가 바로 차트를 주식을 사야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조금 다시 확대해드리자면은 주식은 항상 밴드를 타고 움직입니다.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그래서 항상 이런 저가 부분에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태웅은 지금 반대네요. 그 모양새가 완전히 아니고 주봉상으로 봐서도 지금은 완전히 답이 없는 상태. 자, 일봉으로 봤을 때는 그 전고점 부근을 뭐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24,000원까지 볼 수도 있겠지만서도 실적이 꽝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실적이 안 되니까 지금 수익이 어느 정도 나셨어요. 그쵸? 그러니까 수익이 어느 정도 났으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냥 정리를 하시고서 지금부터는 다른 종목 보시면 안 돼요. IT 관련 종목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런 걸. 예, 그러면 내일 아침에 동시효과로 내놓을까요? 아, 동시효과보다는요. 시초가로 예. 일단 내일 시장도 나쁘지 않을 거 좋으니까 시초가 예. 때 그냥 정리를 좀 하시는 쪽으로 하시고 오늘 삼성전자 가시는 거 보셨죠? 예. 다 그런 종목밖에 안 움직여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그럼 그걸 팔아가지고 하이닉스 살까요?
하이닉스 괜찮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차트가 지금 굉장히 좋고 한번 예. 고점을 무조건 뚫고 올라갈 지금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 매수하신다면 28,000원 정도 가지고 대응하시면은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또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22,000에서가 28,000원 팔았거든요, 하이닉스를. 근데 되게 잘하셨네요. 근데 되게 예전에 예. 하셨나 봐요. 예.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이 항상 그렇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항상 고점 자체가 높아지면서 지금 최근 들어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차트 보여드렸는데 네, 잠시만요. 자,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시청자님 거의 특집 방송처럼 되고 있는데. 그러네요. 예예. 일단은 아까 처음에 얘기 22,500원 오면 팔라 하는 전문가님하고 조금 반대되는 의견 들려드렸잖아요. 내일 그냥 시초가에 예. 팔자 실적이 안 되니까 차라리 하이닉스 사자라고 의견이 나왔는데 예, 거기에 예. 대해서 또 반대 의견을 처음 전문가님이 갖고 아니, 계신 거. 아니, 제 생각은 내일 팔아가지고 예. 하이닉스를 살까 생각했거든요. 아, 지금 방금 들은 의견이 꼭 마음에 드시는군요. 그래도 예, 근데 아니, 내, 그 듣기 전에 내 혼자서 생각할 때 예. 예, 그러니까 전문가의 얘기를 듣지 않으셨을 때도 이미 지금 보니까 예. 생각이 같으시군요. 하지만 예. 원래 전문가님 의견은 한 번쯤 들어보시는 거 어때요? 네, 들어볼게요. 예, 약간 덤으로 들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현재가 기준으로부터 제가 제시했던 22,500원 보면요. 앞으로 한 3% 정도만 상승이 나오면 돼요. 근데 지금 현재 뭐 결국에는 뭐 엎어지면 그냥 코다할 정도의 그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무리하게 뭐 대응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SK 하이닉스를 만약에 사신다고 했을 때 물론 차트 좋고 업황 좋고 회사 좋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의 자리를 놓고 보았을 때 상단 저항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태웅과 SK 하이닉스를 놓고 자리를 놓고 보았을 때 지금 오히려 그 시청자님이 유리한 입장에서 제가 분석을 해드리자면은 오히려 지금 저는 태웅을 좀 더 들고 있다가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조정받는 타이밍을 주었을 때 그때 사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그럼 얼마예요? 네, 지금 거의 뭐하라고 굳이 그 박스권 상단 구간에 걸려져 있는 종목을 무리하게 따라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 저는 맞습니다, 오히려 맞습니다. 지금 얼마 사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들고 있는 종목부터 얼마나 잘 파는지 그게 맞습니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지금 네 22,500원에 한번 파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예, 마음의 결정하셨죠? 예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예예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중에도 충분히 다른 의견이 있으면 어필하실 수 있도록 소위 사이렌 이런 시그널 저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김선일 대표님의 의견이 훨씬 더 쏙 마음에 드셨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거는 뭐 우리 시청자님 생각이시니까요. 예, 모두 다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였었고, 자 특집으로 조금 저희가 첫 번째 새해 첫 시청자님은 길게 상담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벌써 6시 17분이라 지금부터는 좀 달려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두 번째 예. 연결되셔가지고 조금 짧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깊이는 놓치지 않고 살펴드릴게요.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차바이오엔은요. 네, 차바이오엔. 예, 13,000원에 샀는데 1년이 넘었거든요. 네. 그 지금 이제 올라가려는 건지 여기서 네. 또 떨어져 또 여기서 이게 고점인지 좀 궁금해서요. 예, 아이고 목소리도. 그럼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60%요. 네? 60%. 60%. 아, 많으시구나. 알겠습니다. 차바이오엔 지금 많이 들고 계신데 13,000원 매수가는 한참입니다. 그냥 지금이라도 팔지. 김선윤 대표님. 자, 차바이오엔은 차트가 완전히 이제 코스닥의 차트를 보는 것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만 원을 못 넘어가는. 그렇죠. 코스닥도 예. 지금 계속 코스닥 차트부터 잠깐 보자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도 550포인트를 돌파를 못하고 항상 450에서 500을 왔다 갔다 움직여줬거든요. 근데 차바이오엔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 흐름 자체가 고점을 돌파 못하면서 계속 저점은 8,000원부터 시작해서 14,000원 돌파를 지금 2010년부터 지금 못해주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주봉으로 보여드린 건데. 자, 근데 차바이온은 차바이온에서 지금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될 그런 차트상의 흐름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일단은 실적부터 보고 넘어갈게요. 자, 차바이온의 재무제표부터 살펴보자면은 나쁘지가 않고 굉장히 양호합니다. 자, 보세요. 차바이온의 매출 자체, 지금 3분기 실적 자체가 작년치 실적을 도달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이미 넘어섰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훨씬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4분기 실적은 이미 그 보너스란 소리죠. 그래서 주가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 첫 번째 자리인데 지금 주가 차트 흐름이 아직 상승을 못 해주고 있어요. 주봉 차트인데 아직 그렇게 좋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적으로 지금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사신 지 1년이 지금 넘으신 거의 다 돼가셨는데 주가가 반등을 해줄 수 있냐? 저는 충분히 이 종목은 지금부터 반등이 나올 시기라고 봅니다. 자, 제가 아까 차트상으로 그 조짐이 보인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 설명을 지금부터 좀 드릴게요. 자, 항상 이렇습니다. 주가가 항상 가파르게 뜨기 직전의 현상들이 눈에 포착이 됩니다. 바닥을 이렇게 길게 횡보하면서 주가가 계속 움직여주는 상태에서 지금 어떤 흐름이 보이냐면은 제가 거래 매물대를 보여드리자면은 항상 이렇게 갑자기 가파르게 거래량이 증가하는 이런 흐름들이 가끔씩 한 달에 두세 번씩, 두 번에서 한 번씩 보여주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바로 차트가 상승하기 직전의 흐름이거든요. 이때 물량들을 가파르게 지금 물량을 모아주는 상태, 이 상태예요. 그래서 이 지금 현 차바이오형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응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마음고생이 아니고 지금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분기 실적이 발표된 이후부터는 이렇게 모아놨던 물량들을 꾸준하게 모아줬기 때문에 분명히 상승을 이끌어줘야 됩니다. 오늘 그 상승 흐름이 잠깐. 조금 보였습니다. 예, 예. 시작입니다. 그래서 차바이오에는 무조건 홀딩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무조건 홀딩하셔야 되는데 그 문제 그걸 말씀드리잖아요. 자, 그 언제까지 홀딩해야 되냐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종목은 자, 아, 여기 제가 매물대를 제가 열어놨어요. 매물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물대 부분이 지금 고점 부분에 걸려있는 부분이 얼마? 11,500원부터 좀 되게 두껍거든요. 그럼 그 전까지는 무조건 이 종목 11,500원까지, 12,000원까지 일단 달려주고 그리고 나서 잠깐 쉬었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쉬었다 가는데 최근 들어서 이 매물대 부분을 확인한다면은 그렇게 어려운 가격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차바이오는 무조건 홀딩하시고 13,000원, 14,000원까지도 단기적으로 일단은 12,000원까지 갈 수 있지만서도 13,000원까지도 조금은 길게 보신다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꼭 홀딩하시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다행입니다. 매수가까지 갈 수 있는데 중간에 11,500원, 12,000원에서는 약간 덜컥일 수 있는데 그거는 매물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못 기다리시면 뭐 조금 파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매수가까지 온다고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두 번째 전화까지 연결을 했었죠. 자, 세 번째 전화 이어서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아이고, 무슨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네. 살펴드릴까요? 아, 저거요. 베이징 하우스요. 베이직 하우스요?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아, 6,000원대에서요. 네. 35%요. 16,000원에서 30%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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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0원 한번 찍었었는데 이때 사셨나 봐요. 못 팔았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매수가까지 예. 일단 올 수 있는지 궁금하시겠네요. 그 얼마 정도 올라올 수 있겠는가 그것 좀 알아보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매도 시기를 한번 놓친 것 같은데 매수가 다시 올까? 이 부분 양승모 전문가님. 네, 사실 지금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는 중국 내수 확대.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선 베이직 하우스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 우선은 예. 저는 반등 시에 매도 의견을 잡아드리는데 단기적으로는 예. 목표가가 15,500원을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갈 수가 있고 지금 앞으로도 지금 3개월 정도 이상 보유를 하셨었는데 그래도 좀 더 네. 더 들고 가보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19,000원 수준까지도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몇 가지 예. 이유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네. 중국이 내수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수혜주 찾기가 올해 상당히 많이 분주합니다. 그죠? 예, 예. 제가 근데 그 소비 활성화 정책이 나타나면 거기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베이직 하우스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예, 베이직 예.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무엇보다도 일단은 비용에 대한 증가율 또 기저효과에 따른 실적 개선이 가장 시급한 종목이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추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오늘 자리에서 자리를 좀 많이 돌려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지금 기다리시면서 지금 비중 35% 정도 유지하고 계시다라면은 저는 차라리 15,500원에서는 비중 한 15% 정도 한번 줄이시고 한 20% 정도 비중만 오히려 제가 제시하였던 18,000원, 19,000원 수준까지만 가져가 보시고 나머지 물량은 지금 시장의 대장 수급
주도주라고 보이는 IT 쪽 있죠? 차라리 IT 쪽으로도 포트를 좀 이동을 시켜서 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예. 네. 예. 한 15,000원 정도에서 비중 약간 줄였다가 30%인데 가볍게 해서 아까 좀 중장기 목표가에 19,000원 여기까지 가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이셨네요. 예, 그렇게 해야죠, 뭐.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님도요. 예. 예. 자, 김선 대표님, 이제 시청자님하고는 잠깐 인사를 나눴지만, 뭐, 네. IT, 김선 대표님 여기 계시는구나. 제가 새해 들어 왜 이러죠? 양수모 전문가님은 뭐, 혹시 IT 중에 탑픽 뭐 있어요? 근데 소개만, 종목이라도 딱. 뭐, 지금 뭐, FCB 아니면 연성회로기판 쪽이 제일 어렵습니다. 좋다. 그냥 종목으로 알려주세요. 플렉스컴. 아, 플렉스컴이요? 그 시청자님. 뭐, 플렉스컴 뿐만 아니라, 네. 뭐, 일진 디스플레이, 뭐, 혹은 뭐, 디스플레이. 아니요, 딱 하나만 한다면은. 돈이 많지 않은 우리 시청자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해드린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 차라리 저는 여기서 조금 이제 우회 경로로 들어간다면은 저는 좀 잉크테크 쪽도 한번 관심을 가지셔도 좋으실 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선현 대표님은 SK하이닉스를 좀 좋게 보시는 것 같고 다른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 현 가격대까지 좋은 걸 골라라라고 하면 IT 부품주 가운데 잉크테크 또 좋게 보신 전문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전화 연결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도 주식해가지고 돈 많이 버셔야 되는데, 어떻게 현재 좀 돈 벌고 계시는지, 종목,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아, 우리 종목을 참, 이게 주식이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네. 그, 2007년도에 그 대한전선이. 네. 그 35만 원까지 갔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2013년에, 이게 뭐, 3천, 18,000원 하니까 네. 그래 한번 사봤거든요. 35만 원짜리가 3,800원에서 아 그러면 최근에 대한전선을 사신 거예요? 네. 예, 그럼 정확한 매수 가격하고 비중 좀 알려주세요. 비중은 매수가 3,780원이고요. 예. 비중은 10%예요. 아, 아주 가볍게 그냥 조금 일단 사 보신 거네요. 네. 예. 어떤 부분을 꼭 뭐 알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 집중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아, 지금 그 뭐 감자도 하고, 네. 또 유상증자도 하고 이렇게 네. 했는데 지금 유상증자 한 가격보다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감자 같은 것도 안 하고 네. 회사가 좀 더 튼튼하게 성장성이 있나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목표가는 얼마 정도까지 예. 될지. 예,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시겠죠. 저희가 해답을 드릴게요. 김선은 전문가님, 많은 이미 정보를 알고 계신 시청자님이신데 왜 한숨을 쉬세요? 왜? 자, 그 10%를 저한테 그냥 주시는 건 어떨까요? 아, 김선 대표님 네. 왜 그러세요? 시청자님의 제가 10%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주식 예. 교육을 좀 시켜드리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 개인적으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 종목 아니에요? 지금 시청자님 듣고 계신가요? 네. 대한전선을 사신 이유가 단지 2007년도에 뭐 30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예. 지금 거의 뭐 100분의 1로 빠져서 주가가 굉장히 또 싸고 그리고 예. 유상증자보다 지금 가격대가 싸기 때문에 매수를 네. 하신 겁니다. 그쵸? 네. 그러면은 이 종목에 대한 전혀 세부적인 실적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한 건 절대 아니시고 그리고 또 하나 수급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까지 전혀 보신 게 아닙니다. 그쵸? 아, 차트도 보고요. 네. 또 그 이제 실적 부분도 조금 봤는데 더 이상은 이제 뭐 한 더 안 괜찮겠나. 그쵸? 그러면 예. 이 종목을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이 종목을 2010년도나 2011년도에 사신 분들이라면은 같은 생각을 안 하셨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이 종목이 2010년 대비해서 2010년도에 주가가 얼마였냐면요. 2010년 초에 5만 원이었는데 2010년 네. 말에 2만 5천 원까지 반토막이 났고 2011년 네. 말에 3,800원까지 6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갈수록 떨어지는. 그러면은 이 종목이 지금 현재가에서 싼 거는 맞습니다. 싼 거는 맞는데 지금 만약에 올해 초 지금 4,000원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반토막이도 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 최악의 경우는 피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유상증자 가격보다 싼 건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이제 뭐 실질적으로 실적이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재무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계속 적자 전환, 흑자는 찾아볼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에 이 재무 구조 안정이 아직 확실하게 안 된 상태이고 부동산 매각을 통해서 일단은 회복 기미가 보이긴 하지만서도 아직은 확인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은 차트가 이렇게 지금 제가 크게 보여드리면은 주가 차트가 계속 그렇게 떨어져가는 이런 주식은 사시는 게 아니고요. 주가가 네. 좀 반등하는 다시 한번 조금이나마 그래도 이평선을 뚫고서 60일선이나 120일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이제 기미가 보일 때 그때 네. 이제 종목을 다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종목이 뭐 싸다 많이 떨어졌다 이게 아니고 이런 관점으로 이 종목 담으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은 시장 자체를 보실 때 네네 그래요. 자 시청자님 네. 네, 이 종목이 싼 건 맞지만 이런 종목 매매하는 것보다 글쎄 어쨌든 이 종목에 대한 조금 보수적인 안 좋은 의견이 나왔는데 한 분의 전문가가 더 계시거든요. 그분은 조금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좋은 얘기도 해주실 것도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네, 지금 자리에 놓고 보고 또 회사의 재무제표가 많이 개선되는 시간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기술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다면 제가 봤을 때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자리가 매수의 자리라고도 보고 있거든요. 남들이 안 좋다고 생각했을 때 사야 좀 더 싼 가격의 주식들을 많이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개선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로 곧바로 나에게 뭐 10%다, 20%, 30%다에 대한 수익을 기대하지는 마세요. 다만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4,800원 수준까지는 단기적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서도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비중이 10%이시고 손절감만 엄수해서 대응만 해주신다면은 제가 볼 때는 고수익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게 바로 대한전선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럼 손절가는 얼마로? 네, 우선은 목표가는 4,8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매수가가 상당히 좋으세요. 저는 3,5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저는 오히려 이 종목은 3,500원 손절가를 보시고 주가가 눌림을 줬을 때 오히려 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예,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던 분까지 다시 연결을 해드리기는 조금 어렵기도 했는데 조금 안 좋게 보시는 분도 있었지만 일단 매수가하고 비중도 가벼운 게 좋아서 3,500원만 지켜준다면 좀 들고 가라 하는 의견도 나왔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예. 항상 서울 경제방송을 보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시청자님. 자, 저희가 지금 6시 반을 막 넘어섰기 때문에, 근데 그나저나 잠깐만, 두 분 사이는 괜찮으시죠? 안 좋습니다. 그죠? 예, 사이렌이 어느 때보다 새 벽두부터 많이 울려가지고 좋습니다. 그럼 뭐 시청자님은 또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실 수가 있으니까 때문에 시간 관계상 시간 절약 차원에서 시간도 많이 흘렀고 제가 오늘 끝번호 하나 정하겠습니다. 0번 하죠? 예, 새 출발 1보다 더 앞선 새 출발이라서 오늘 끝번호 0번 분 가운데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문자를 한번 가볼까요? 모두 투어부터 출발해보겠습니다. 5450님, 이분 0으로 끝나는데 예, 매수가 3만원에 20% 그냥 진단 부탁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2%가량 밀리면서 약간은 마이너스권으로 바뀌신 분이 되겠습니다. 자, 모두 투어. 네, 사실 저는 모두 투어는 저는 보유에 대한 관점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뭐 최근 들어서 환율이 많이 그 하락을 하면서 원화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그에 따른 수혜주, 물론 여행 관련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계절적 수혜주로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여행주인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제가 여기 밑에 이제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제 빨간색 선은 이제 주가의 움직임이 추이고요. 또 파란색은 외국인 투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입니다. 지금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뭐 물론 가파른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중 축소를 하고 계속 포지션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관점이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산업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회사에 대한 시황적 내용을 보더라도 크게 자리 이탈할 가능성은 일단 상당히 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의 기준을 놓고 보았을 때 31,500원까지 저는 단기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500원 정도의 자리가 오면은 다시 한번 저희 쪽에 연락을 해주셔서 상담 한번 다시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분은 양순모 전문가님이시고요. 양순모 전문가님은
큰 이변이 없다면 수요일 날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모두 투어 31,500원 목표가 제시를 받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한사라고 저희가 그냥 얘기를 했었는데 이 종목 문의를 주셨네요. 한국 사이버 결제 갖고 계신 분. 11,950원의 매수가인데 오늘 12,200원입니다. 약간 수익을 보고 계신데 비중은 30%. 목표가 알려주십시오. 계속 홀딩해도 될까요? 예, 한사 네. 봐주시죠. 한국 사이버 결제 일단은 수익 중이십니다. 네. 크진 않지만 수익 중이라 굉장히 양호한 흐름인데 조금 최근에 좀 일단 이 관련주들 특히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큰 폭의 좀 상승을 꾸준하게 보여줬다가 하락폭을 이끈 후에 다시 한번 좀 최근에 낙폭 가드로 인한 상승이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뭐 내용은 말씀 안 드리고 지금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 사이버결제 수급을 창을 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수급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썩 좋은 모습이 아닌데 자 기관들이 지금 꾸준하게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한 달 동안 기관 매도량이 40만 주 이상 지금 매도가 나가 있는 순매도 상태이고 투신권이 그 중에서 23만 주 연기금이 또 꾸준하게 매수를 해보다가 한 달 새 이제 순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상으로 완벽하지가 지금 않은 모양새이고 또 하나 실적으로도 당기순이익 뭐 영업이익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약간 좀 불안한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작년치를 뛰어넘기에는 약간 불안하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현재가에서는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차트상으로도 흐름 자체가 계속 고점을 맞고서 떨어집니다. 지금 이 종목 그래서 이런 고점 맞고서 지금 떨어지는 현상이 지금 또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낙폭을 다시 한번 보인 이후에 반등이 올 수 있는 그런 차트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다섯 여섯 번까지는 안 가지만서도 가능성이 네 번째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꾸준하게 떨어지는 모습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매도하시고서 다른 종목을 갈아타시라고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실적과 수급이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일단 매도하자. 한국사이버결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RNL바이오와 셀바이오텍 묶어갑니다. 너무 대조적인 종목을 묶어가니까 조금 죄송스럽기도 한데 RNL바이오 문의 주신 분은 매수가가 3,800원이신데 오늘 한가 들어갔죠? 예, 해외 직접 투자 뭐 받았다 허위신고 관련해 한가가 풀리지 않고 오늘 점 한가에 끝났는데 이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휴 이렇게 문자 보내셨는데 비중은 20%시고요. 제가 살펴드릴게요. 그리고 셀바이오텍 70%신데 12,500원대 515원 오늘 4% 내렸지만 이분은 엄청난 수익입니다. 16,000 얼마 하고 있거든요. 좀 대조적이지만 묶어서 가보죠. 네, 우선은 RNL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만 이거는 사실 주가 조작에 대한 의혹이 뉴스까지 나왔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보유를 하고 있으셨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감을 좀 표하고 싶고요. 지금 RNL바이오니 그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미국 현재서도 뭐 여러 가지 뭐 논문에 대한 논란도 있고요. 또 시술에 대한 위법이 뭐 위반됐다라는 그 이견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저는 여기서 하한가가 들어왔을 때 오히려 빨리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미리 동시호가의 그 시장 장 시작하기 전에 차라리 매도를 하셔가지고 오히려 손실을 좀 최소화시키는 것이 어떠한가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일단은 회사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혹은 영업적인 이 부분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당장의 주가에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기술적 반등에 대한 수준밖에 나오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동시호가나 혹은 예약 주문을 미리 넣어 놓으신 다음에 오히려 이 종목을 좀 빠르게 매도를 해서 일단 손실폭을 좀 축소를 하고 그리고 차라리 좀 내용적인 면에서 즉 이욕이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차라리 매도하고 보는 것이 어떠한가라는 의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매도. 만약에 하한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셀바이오텍. 사실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뭐 잘간 종목 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실 셀바이오텍 이야기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셀바이오텍은 이제 유산균 건강식품 이제 전문 기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2013년도에 한 번 더 빛날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셀바이오텍이 지금 현재의 기준 자리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너무 고점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을 텐데요. 저는 이 종목은 2만 원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전문적인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셀바이오텍의 지금 비중이 70% 정도이시라는 점을 놓고 보았을 그러니까요. 때 예. 요거는 단기적으로 18,500원 정도에서는 비중 한 20% 정도 줄여 놓으시고 오히려 한 이제 50% 정도 수준까지만 제가 이제 허용을 해 드리겠습니다. 50% 정도 수준까지만
좀 더 한번 들고 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RNA바이오 내일 심지어 한가 가도 팔자고 하셨고 셀바이오텍은 2만 원 되지만 18,500원 정도에서는 20% 정도 비중은 덜자는 의견 정리해드립니다. 아가방 컴퍼니와 엠텍비전 묶어가죠. 뭐 박근혜라는 공통 분모도 있는데 아가방 컴퍼니는 그냥 진남 부탁한다라고 하셨고요. 오늘 상가 가서 또 매수할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엠텍비전은 930원대에 80%. 근데 오늘 주가는 600원입니다. 이분은 한 달째 보유 중이라고 하셨는데. 네. 자, 좋은 종목 그나마 나은 것부터 하겠습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상한가 안착했습니다. 1600원 기록했는데. 자, 이 종목이 전에 2000원부터 시작해 주가 큰 폭으로 올라갔는데 2000원일 때 제가 이 종목 봤을 때 적정 주가를 계산했을 때 가격대가 8000원이었어요. 근데 8000원인데 실적으로 계산했을 때입니다. 무조건. 근데 현 가격대가 여지없이 한 8000원 부근 아래로 깨지니까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 종목이 여기 한계입니다. 한계.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 지금 정책 수혜주로 저출산 수혜주로 테마성을 띄고서 꾸준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서도 좀 불안한 점은 역시나 매물대가 굉장히 두껍게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언제? 바로 이 부분. 이거 1년 동안 차지했던 부분이거든요. 바로 13,000원부터 14,000원 부분. 그러니까 아가방 컴퍼니가 상승할 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서도 여지없이 부딪힐 거예요. 부딪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보다는 좀 다른 종목으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일단은 테마는 4분기 어닝 시즌 때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엠텍 비전. 시가총액이 210억입니다. 지금 현재 어제 종가격 210억인데 이 종목 지금 뚜렷하게 지금 좀 설거지 기운이 느껴집니다. 설거지가 뭐냐면은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주식이 이제 상폐가는 그런 기로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설거지를 한다 그래요. 근데 그 종목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게 자기 유상증자 하고 있는 하면서 주가가 상승한 모습 보였었고 주가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에 여지없이 크게 빠집니다. 근데 그런 흐름들이 최근 들어서 좀 보이려는 그 기미가 보이는데 그 흐름 자체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다시없이 주가를 지금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끌어올렸다가 주가를 내팽개치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쭉쭉 빠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종목이 실적이 좋아서 올라갈 수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실적이 정말로 환상적일 정도로 최악입니다. 최악. 그냥 계속 적자 지속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종목 엠텍비전 80%십니다. 80%인데 지금 930원에 80% 들어가셨어요. 좀 안타깝지만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그나마 이거라도 건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 이번에는요. DID라는 종목하고 하나투자증권, 그냥 하나증권이라고 보내주셨는데 두 종목 묶어서 빠르게 가겠습니다. 41분이네요. DID는 3,600원에 20%, 그냥 진단 부탁한다라고 하셨고요. 하나투자증권은 매수가가 9,700원인데 아, 현재 가격은 거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반토막 이상 빠졌죠. 4,360원. 갖고 있을까요? 자, 아까 우선은, 증권주 얘기하셔서. 네. 우선은 DID부터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사실 이 기업 자체는 사실 내용이 별로 크게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2012년도 그 9월 달과 10월 달에 갑자기 주가가 막 급등했었던 적이 있었죠. 이게 바로 싸이 효과 때문에 만들어졌던 것이었는데요. 바로 DI에 대한 이대주주가 바로 DID의 이대주주가 DI였다라는 그 소식에 이게 이제 그 지분 평가상으로 같이 이제 그 주가가 같이 급등을 한 그런 영향이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단기적인 지금 매수 단가를 보니까 단기적인 시세 차익과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한 4,500원 정도나 4,600원 정도의 수준이 왔을 때 저는 비중 축소에 대한 이견을 좀 잡아드리고 싶고요. 네. 다음으로 일단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 종목이 지금 증권주의 반등이 나타날 때 과연 쫓아서 올라갈 수가 있을까? 수익률을 쫓아올까라는 그런 의문이 좀 많이 드는 포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물론 지금 뭐 증권가의 일각에서도 여러 가지 재무구조나 이런 재편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여기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꾸준한 러브콜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매수가가 9,700원이시라면 오히려 저는 추가적인 물타기를 해서 차라리 이 종목이 이번에 증권주들이 반등이 나올 때 같이 따라간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로 붙어서 단가를 떨고 쉬는 방법. 만약에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가지 않거나 좀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준다면 오히려 지금 이 종목을 좀 매도를 해가지고 추가 매수한 이후에 포트의 변동 사항이 별로 크게 없다라고 했을 경우 차라리 매도를 해서 포트에 지금 딱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증권주의 지금 시각으로 제가 놓고 보았을 때 네. 증권주는 지금 딱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한번 추가 매수를 하시던가
혹은 반등이 그 같이 따라가는 수익률이 안 나왔다면 오히려 매도에 대한 의견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투자증권 추가 매수 타이밍이 왔다고 해주셨습니다. 아, 비중을 같이 좀 적어주시면 좀 더 상세한 저희가 팁을 드릴 수가 있었을 텐데 매수가만 보내주셔서 아쉽네요. 자, 이번에 RF텍 한번 볼까요? 아, 시간이 한 5분여밖에 안 남았는데 12,650원에 40% 오늘 6%나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오늘 장중 추격 매수를 하셨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제 추격 매수하셔서 약간 수익이 나고 있는 근데 전략 좀 부탁드린다고 하셨네요. RF텍. 네. 자, 이 종목 RF텍 나쁘지 않습니다. 무선 충전 테마. 근데 무선 충전이 갤럭시 S3 무선 충전 그때부터 나와줬는데 크게 성공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선 충전에 대한 그 가능성 자체는 2013년부터 조금씩 개화하고 있는 그 상태거든요. 2012년은 시작 단계였고 2013년부터는 커가는 단계. 아직도 크게 개화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는 종목군이긴 한데 그나마 그래도 RF텍 같은 경우는 실적이 워낙에 좋습니다. 실적 자체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3분기까지의 실적 자체가 다 작년치를 다 넘어선 상태예요. 그래서 뭐 당기순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아마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는 한 200% 이상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상승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한 14,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가능성이 있겠어요. 차트 흐름 자체로도 크게 일단 60일선을 깨고 난 다음부터는 항상 상승을 큰 폭을 해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한번 왔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 그런 패턴이 이어서 꾸준하게 천천히 등락폭을 거듭하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RF텍을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RF텍 정고점까지 일단 간대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NIC, 나이스 종목으로 가죠. 54,000원이라고 하셨는데 현대 주가는 65,900원, 꽤 많은 수익을 얻고 계신데 비중은 안 주셨습니다. 전망이 궁금하신가 봐요. 네, 지금 자리를 놓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추세라든지 기업에 대한 전망 좋다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 관계상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이 종목은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오히려 저는 계속 보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자결제 관련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바일 관련주들 지금 아직 주가의 추세가 지금 장중 눌림 형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종목들이 아직까지 업황이 살아있다라면은 계속 움직일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단가가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6만원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좀 비중 축소에 대한 관점을 좀 말씀드리겠고 오히려 저는 한 7만원, 8만원까지 수준까지도 일단 추세적으로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니까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그리고 좀 오랫동안 한번 가져가 보시길 한번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이스를 끝으로 오늘 출동은 마무리를 지어야겠네요. 양승모 그리고 김선현 전문가님과 새 첫날 방송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0번 분 가운데 오늘 선물 받으실 한 분은요. 3240님 되겠습니다. 아까 조금 안 좋은 저희가 분석도 드렸는데 선물 그래도 드리고 싶어서요. 엠텍 비전 네, 당첨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 밖에 뭐 두산 중공업 그리고 나우콤 문의 주신 우리 시청자님들 빠르게 문의를 주셨지만 오늘 상담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상담을 못 도와드린 점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내일 저녁 6시 이 시간에서 다시 기다리겠습니다. 전화, 무료 문자, 홈페이지 글 다 받으면서요. 내일 저녁 6시도 역시 종목 상담 119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